저희 마스코트는 레오리입니다. 레오리는 아무래도 저희의 근본이고 근본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오리가 산에 가서 귀여움을 수행하고 왔을 정도로 더 엄청나게 귀여웠기 때문에 레오리가 훨씬 더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레오리 화이팅! 마스코트 중에 레오리 더 나은 것 같아요. 귀엽기는 내냥이가 더 귀엽지만 내냥이는 좀 작고 그러는데 좀 더 용맹스러워 보이는 게 레오리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아, 저 레오리 여기 구장 이름도 레올파크고 내냥이보다는 레오리가 더 귀엽고 멋있습니다. 저는 기호 1번 레오리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. 왜냐면 내냥이는 사인을 못 해주더라고요. 저는 레오리의 사인을 꼭 받고 싶어서 1번 레오리를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. 레오라 꼭 반장돼서 이랜드를 서울의 대표로 만들어줘. 둘 다 소중한 마스코트고 저는 매번 번갈아가면서 뽑고 있어요. 제가 예전 서울 이랜드를 2015년대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레오리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레몬이